자, 이제 8과를 한번 볼게요. 8과. 8과는요, 잠깐만요. 8과는 내용이 뭐냐면, 비교야, 비교. 비교가 뭐냐면, 비교 구문은, 비교하려면 무조건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혼자서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 그죠? 비교 구문은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의 뭐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장이다. 다시 말하면 뭐야? 항상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비교가 되는 형용사, 부사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원래 형태를 원급이라고 하고 그 비교급으로 만든 것을 그걸 비교급이라고 그래. 그리고 최상의 상태를 표현해 준 것을 그걸 최상급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형태는 원급이구나. 그리고 그거를 비교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비교급, 최고의 표현을 하는 것을 최상급이다. 비교는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로 나눠지고, 원급은 형용사와 부사가 있는 그대로 모습이며, 비교급은 형용사 어쩌고저쩌고 하고, ER이나 또는 EST, 최상급은 붙인다. 이건 비교급 만드는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은 의미만 하는 거니까. 자. 비교급과 최상급의 규칙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비교급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드는 건데, 그걸 규칙적으로 만들 때 어떤 규칙이 적용되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원급이라는 것은 형용사나 부사를 말해. 거기에다가 ER을 붙이면 비교급이 되고, EST를 붙이면 최상급이 되는 거야. 원급에다가 R만 붙이거나 ST만 붙여. 왜 그럴까? E로 끝나는 단어는 그래. 왜? E가 있기 때문에 E를 한번더안 써준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단어는 뭐 어떻게 된다? Y를 I로 고치고 ER을 붙이면 비교급, EST를 붙이면 최상급이 되는 거야. 그리고 단모음, 단자음. 다시 말하면 단어 안에 모음이 한 개, 자음이 한 개로 마지막 스펠링이 끝나는 부분이 그렇게 단모음과 단자음으로 끝난다는. 이 단이라는 게 한 개란 얘기야.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써주는 거야. 그리고 ER을 붙이면 비교급, EST를 붙이면 최상급이 되는 거야. 보세요. old의 비교급은 older, 최상급은 oldest, 그죠? close는 E로 끝났기 때문에 비교급은 closer, 최상급은 closest, early의 비교급은 자음 플러스 Y로 끝났으니까 Y를 I로 고치고 ER, 그 다음에 Y를 I로 고치고 EST, 그 다음에 big. BIG니까 모음 자음을 끊어서 자음을 한번더 써줘. 단모음 단자음이기 때문에 bigger, biggest 이게 비교급과 최상급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해 갑니까? 그런데 최상급은 원래 앞에다가 덜을 써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한 거니까 여기까지 이제 비교 우리가 이제 그 만드는 규칙 변화에 대해서 해봤습니다.